지금 우리 국방부의 위신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말하고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, 남북분단에 휴전 중인 대한민국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전현직 군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 한마디 없이 조롱과 야유로 막말한, 그것도 군대도 다 갔다 오지 않은 전청래 나풀불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수준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전현직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토록 안전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토록 편안하게 부정선거 빼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? 없습니다. 부정선거 결과는 대한민국을 이처럼 침몰로 몰고 가게 하는 가짜 국회의원들로 국회를 가득 채워 북한으로 가는 사회주의적 법률을 남발하여 결국은 북한 공산당의 현실을 자유대한민국에 실현시키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이라도 당장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외치는 저희들과 함께 길거리에 여러분들, 경찰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살범 부정선거 보도하고 수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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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중동은 부정선거 보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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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부정선거 보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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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C 부정선거 보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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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을 보도하라! 보도하라!